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이 설치돼 있습니다.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그늘 아래로 잠시 몸을 피합니다. 뜨거울 때 시원해서 좋고요. 비 올 때도 좋고 신호 기다릴 때 그럼 모든 게 좋지. 없는 데는 뜨겁고 뭐 안 좋지. 아무데나 있으면 좋지. 신호 대기 중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은 작년까지 대구 260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. 올해 이 그늘막은 100개 이상 더 늘어납니다. 남구만 해도 작년까지 파라솔 모양의 그늘막 20개를 운영하다가 올해 2개를 더 설치했습니다. 눈에 띄는 것은 스마트 그늘막의 약진입니다. 남구 9곳에 설치돼 있던 이 스마트 그늘막은 올 들어 대명 119 안전센터 앞을 포함해 3군데 더 설치됐습니다. 이달 안에 구민 체육광장, 교통섬 등 4곳에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. 스마트 그늘막은 기온이 15도 이상일 때 자동으로 펼쳐집니다. 바람이 초속 7m를 넘을 경우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와 바람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자동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이상 기후에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고요. 또한 LED 라이트 패널을 추가 설치하여 홍보용 시설물로서도 활용 가치를 높일 예정입니다.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설치할 수 있는 폭염 저감 시설로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를 심거나 파라솔, 천막 모양의 그늘막을 세우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. 스마트 그늘막은 그늘을 만드는 본연의 기능 이외에도 안전성을 갖춘 홍보용 시설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데 그 쓰임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대구뉴스 천혜열입니다.